포근한 날씨와 잦은 비로 요즘 병충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농민들은 가을이 걱정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복숭아 새순 사이로 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일부는 벌써 알에서 깨어나 잎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복숭아 열매를 파먹는 복숭아 순나방이 예년보다 보름 정도 출현이 빨라지면서 방제용 끈끈이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개체수가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상황이고 현재 봐서는 또 발생일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더 발생 그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다. 과수농가의 치명적인 갈색요치와의 전쟁도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수시로 약을 뿌리고 나무 밑둥마다 끈끈이도 붙여보지만 지난 겨울 포근한 날씨와 잦은 비로 갈색요치 개체수가 급증했습니다. 엄청 심각하지 뭐 저게 그놈이 다 커가지고 올라가면 딸 거 없이 건드리다 하면 복숭아 다 긁어먹으니까. 실제로 청주를 기준으로 지난달 하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5도가 높았고 강수량은 17mm 이상 많았습니다. 작년 청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mm 정도 더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고온 다습한 날씨로 올해 병해충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작물별로 방제 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